오늘 아침은 화창하게 시작했는데 정오 전후로 중부 곳곳에 짧게 비가 내렸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바람도 지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비가 더 올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재경 캐스터, 먼저 서울에 비가 지금도 옵니까? 아니요, 비구름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11시 20분경 이곳 부근에는 강한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렸는데요. 한 30분 정도 내리다가 지금 다시 화창한 날씨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이 서울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겠고요. 이 조금씩 비구름이 동진하면서 강원 영서에 5mm 미만의 아주 조금 한두 시간 정도 더 내릴 전망입니다. 요란한 비는 지나갔지만 중서부의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늦은 오후까지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5m로 불어서 시설물 관리해 주셔야겠고요. 찬바람에 감기에 들기 쉬워지니까요. 겉옷과 스카프를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부는 서쪽은 대체로 선선하겠고요. 동쪽은 포근합니다. 최고 기온이 서울 22도, 광주 25도로 예상되고요. 동쪽에 위치한 강릉과 대구, 부산은 2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주말에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비 소식 없이 쾌청할 전망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시청 광장에는 매주 금요일과 주말마다 모두 이큰 잔디 앞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꾸며지는데요. 이번 주말은 책과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요?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